다시 in translating verbal phrases into symbols입니다. verbal phrase라고 하면은 영어로 그냥 기술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 내용을 심벌로 바꿔서 한번 바꿔봐라. translate 해봐라 이 말입니다. 자, 볼까요?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첫 번째 이렇게 하고 두 번째 이렇게 하고 세 번째 이렇게 하라는데 이건 너무 뜬금없는 얘기 같으니까 바로 연습 문제 example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algebraic expression으로 각각의 구를 표현해봐라. 이러한 구도 있고 이러한 구도 있고 이러한 구도 있고 그죠? 이게 구라고 phrase 절이라고 하지 않고 구라고 표현했잖아요. 왜 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이거 자체가 명사구란 말이에요. 명사구. 1번, 2번 요소, 4번, 4번 요소, 5번 요소. 2번, 4번, 5번. 5번 요소고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부사절이 하나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명사구. 2번, 4번, 이것이 5번 요소. 이것이 5번 요소. 이제 구조가 눈에 보이나요? 이걸 보고 이게 명사구다. 이게 2번이고 이게 4번이고 그리고 전치사구가 5번 요소로서 이걸 수식하고 있고 전치사구 내에서 전치사 더하기 명사구가 포함되어 있고 명사구에서 2번 요소는 제로 관사 4번 요소고 이 4번 요소를 수식하는 5번 요소가 절이 하나 있고 이 구조가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만약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은 다시 원위치 하셔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한번 또 챕터 2부터 다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죠?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안 되면 앞으로 계속 막힙니다. 이거 반드시 해결하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어쨌거나 첫 번째 X미터보다 20미터가 더 짧은 그림 이걸 어떻게 하냐니까 일단 비슷한 상황을 어떤 산술적인 비슷한 문제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뭐를 생각해보니까 50m보다 20m가 좁은 거리는 무엇일까 생각해보는 거죠. 그것을 생각해보니까 50-20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러한 arithmetic problem이죠. arithmetic expression인데 여기서 요 뭐예요? 요 숫자 50을 x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arithmetic, 즉 numerical expression이 algebraic expression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요거 순서입니다. 그죠? 자, 두 번째, M 베이스볼 캡의 청구서가 각각이 D 달러이다. 그 모자 하나가 D 달러일 때 N 개의 모자들의 가격은 얼마인가 이 말이죠. 그죠? 이것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을 생각해 보는데. 모자가 6개 있다. 그리고 하나가 5달러다. 그러면은 계산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했지? 5, 6, 30 했었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D달러, N달러를 갖다가 여기다 각각 D와 N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numerical expression을 이렇게 algebraic expression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한 두 번 해보고 난 다음, 그다음부터는 뭐 이런 1, 2단계를 그냥 건너뛰고 바로 답이 나올 수가 있죠. A weight that is 40 pounds heavier than P pound. P pound보다 40 pound가 더 나가는 무게. 그죠? 그러면은 P 더하기 40 pound 있구나. 바로 답이 나오죠. 그죠? D번. An amount of money that is twice D dollars. D 달러보다 두 배인 금액. 그러면은 뭐 2D, 2D 하면 되겠죠. 그렇게 바로 답이 이렇게 딱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버블 프레이즈를 algebraic expression으로 바꾸는 그런 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예제입니다. 두 번째 예제를 보니까 Brian paid $17 for batteries and film for her camera. 카메라의 배터리와 필름으로서 $17를 지불했습니다. 만약에 배터리 가격이 X달러라고 한다면 그럼 필름의 가격은 얼마인지 그것을 X의 관점 term을 X라는 term을 이용해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자, X에다가 배터리 가격 X에다가 필름 가격을 더한 것이 $17라고 하면 필름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X-17이죠. 그죠?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죠. 17-X입니다. 오락가락했네요. 미안해요. 자,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엑서사이즈 각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